아, 이때 이 중간중간에 호재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91-990.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14일 오후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여기서 이제 강보합봉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한번 강보합봉이 나오고, 이거는 일종의 페이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 조금 뭐 4거래일째 더 빠지긴 했고, 여기 약보합, 여기는 조금 이제, 이 봉은 저는 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3일선에서 저항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여기서 양봉으로 치켜 세워주면서 일목균형표 여기 1라인을 조금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저점 테스트 하러 간다라고 하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뭐 물론 봐야 되겠죠. 뭐 여기 내진 여기까지도 봐야 되겠는데, 글쎄 아직까지는 확실한 반등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저점이 10만 9천 10 11만 원을 깼네요. 깼기 때문에 참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돌파 시도가 이제 돌파 시도를 좀 했었는데, 이제 이내 저항받고 여기까지 하락을 시킨다라는 게어 조금 저는 좀어 상식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공매도도 그렇게 많이 뭐 물론 뭐 거래량 대비해 갖고 뭐 11% 뭐 10% 뭐9% 8%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락시킬 일인가 싶을 정도로 하여튼 뭐 거래량이 많이 없긴 했어요. 없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요런 이제 소량의 공매도로 여기까지 내릴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뭐어 지금 2000 요렇게 이제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이때 이 중간중간에 호재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뭐 레키노나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호재들이 엄청나게 떴었는데, 이렇게 계속 대세 하락 추세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또 상승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이렇게 이제 약간 오버 더 숄더, 약간 어깨가 올라간 오버 더 숄더 형태의 봉을 이제 이렇게 쓰리봉 치고 이제 쭉 빠졌죠. 빠졌고 뭐 여기까지 찍고 다시 뭐 박스권 횡보하다가 지금 다시 또 여기 저점 테스트 왔습니다. 아, 참 다시 원점으로 온것 같아서 힘든 주식입니다. 자, 오늘 좀 투자자들을 볼게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하네요.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저점을 잡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여기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들어와줘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점에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도 일단 열어놓고 보셔야 되긴 합니다. 자, 일봉은 좀 답이 없으니까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박스권 흐름을 계속,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차트가 괜찮아 보이죠. 박스권 흐름이 주봉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고, 뭐, 어쨌든 뭐, 지금 향후 반등, 그 올해 이제 하반기 뭐 합병 이슈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레키노나에 대한 유럽 승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FDA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뭐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 이런 힘든 구간들 조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주봉상으로는 아직 푸근하고 월봉상으로도 아직 나쁘진 않죠. 아직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인내를 가져보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역배열 상태에서도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의 어떤 경력을 토대로 해갖고 그때가 이제 10월 말부터 반등이 나왔죠. 올해도 10월 말에 어떤 좀 마법이 이루어질지 더 뺐다가 조금 올라올지 요고 이제 마법이 이루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홈페이지로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천 종목에 대한 공지사항 요거 6가지 꼭 읽어보시고 임하시길 바라고요. 자, 7시 50분부터 해갖고 저희 소장님께서 뉴욕 증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일정까지 해갖고 이제 챙겨드리고 9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종목명, 매수가가 되겠죠.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이게 목표가가 제시가 됩니다. 요렇게 해갖고 이제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손절가를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큰 무리 없이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대로 이렇게 리딩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그 AP 투자 연구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 AP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지금 우리 장세에 있어 갖고 요긴하게 쓸수 있는 그런 어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처음 접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들,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분류가 다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희 AP 테마주 검색기 한 번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AP 투자 연구소 많이 방문해 주세요. 1833-6014. 수고하셨습니다.